쇼케이스를 하게 되니까 사실 굉장히 떨리고 긴장도 많이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저희가 준비한 무대와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도 많이 되고 지금 기분이 되게 좀 오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데뷔를 위해 많은 응원을 해주신 가족분들, 그리고 규리 엔터테인먼트 모든 스태프분들, 그리고 이렇게 덥고 습한 날씨에도 일찍 찾아와 주신 기자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또 네, 소감 한 말씀. 네, 환. 네, 환입니다. 저도 이오스와 같은 마음인데요. 오늘 기자님들께서 특히 바쁘신 날이라고 들었어요. 바쁘신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희 엔코스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무대, 좋은 음악으로 찾아뵐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치 이것으로 모두 쇼케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은 인사를 하는 것처럼 네, 마무리를. 네, 좋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우리 기자님들께서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첫 스케줄을 이제 아마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일정 많으신데 네, 아마 첫 방문이시니까 네, 에코스에 정말 좋은 기운 받고 오늘 하루 일정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네, 그룹 이름이 엔코스예요. 네. 네. 약간 중형차 느낌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어떤 뜻을 가진 건지 좀 네, 설명해 주시죠. 네, 성섭입니다. 엔코스의 뜻은 No Competitor Under the Sky의 약자인데요. 네. 하늘 아래 저희의 적수는 없다라는 당찬 포부를 담은 천하무적이라는 뜻입니다. 네. 제가 어떤 그 머릿말 기사를 봤는데 뭐 안무도 끝났다, 노래도 끝났다, 이제 데뷔만 남았다 뭐 이런 글을 봤어요. 네, 그만큼 실력자라고 저는 듣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면서 앨범 제목은? 네, 저희 이번 첫 데뷔 앨범은 네. 매칠리스 러브라는 앨범입니다. 네, 어떤 뜻이죠? 네, 네 매칠리스는 독보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저희 매칠리스의 러브는 저희 타이틀곡인 슈퍼러브의 러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앨범은 저희 엔쿠스의 12명만의 독보적인 매력과 독보적인 사랑 이야기를 담은 앨범입니다. 또한 그리고 저희 12명 멤버 전원이 수록곡들의 안무에 참여해서 저희 멤버들에게 조금 더 특별한 앨범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번 앨범에 나온 안무도 그렇고 곡도 그렇고 네, 엔쿠스가 정말 많이 참여를 했다. 특히 안무는 거의 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업체를 맡기지 않고 핸드메이드다. 네, 가네수공업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자 잠시 뒤에 그에 대한 이야기는 네, 계속 나눠보기로 하고요. 음악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자 데뷔 앨범, 미니 앨범 어떤 곡들이 수록되어 있는지 곡을 들으면서 한 곡 혹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곡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곡 네, 들려주세요. 처음에 네, 오프닝 할 때 타이틀곡이었죠? 네, 어떤 네. 곡이죠? 네, 네 유한입니다. 지금 방금 들으셨던 그 곡은 저희 엔쿠스의 타이틀곡 슈퍼러브인데요. 슈퍼러브는 힙합과 EDM이 잘 어우러져서 파워풀하면서도 섬세한 사운드로 채워진 곡입니다. 저희 엔쿠스 12명의 개개인의 매력과 카리스마가 확 돋보이는 곡인데요.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선 모든 것을 걸겠다는 말을 담은 곡입니다. 네, 자, 유한 거 눈이 좀 따갑죠? 땀을 너무 흘려서 네, 잠깐만요, 네. 이 땀을, 그쵸, 이게 또 안무가 또 와, 진짜 저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곡을 네, 만나봤습니다. 자, 땀을 좀 닦으세요, 괜찮아요. 네, 왜냐면 이제 오늘 이 사진 많이 찍힐 텐데 최대한 이쁘게 찍혀야죠. 네, 그리고 네, 최대한 맞습니다. 멋있게 나와야 되니까 네. 자, 좋아요. 자, 두 번째 곡도 한번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곡. 네, 두 번째 곡.
네, 한번 듣고. 네, 안녕하세요, 이프입니다. 네, 저희 지금 들으신 곡은 저희 앨범의 두 번째 곡인 수록곡으로 들어가 있는 Come With Me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몽환적인 기타 리프와 약간 우울한 색채감의 신스가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는 곡입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젊은 커플의 사랑 이야기를 아주 매력적으로 담아낸 곡입니다. 네, 아주 매력적으로 담은 곡이군요. 네, 네, 맞습니다. 자, 이어서 네, 곡을 또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석준이 펑키입니다. 지금 들으시는 이 곡은 저희 걸음마라는 곡인데요. 펑키한 리듬과 레트로한 사운드로 아주 매력적인 곡입니다. 연인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두 발에게 재촉하는 곡인데요. 뭐 저처럼 좀 밝은 에너지가 느껴지는 곡이니까 많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 중에서도 오늘 네, 이 앨범을 곡을도 들어봤는데 그 중에서도 Come With Me와 걸음마 이 곡은 100% 네, 앵커스가 안무를 준비를 했다는 곡 맞죠? 네, 맞습니다. 네. 혹시 12명 다 참여를 했나요? 아니면 몇 명의 그 능력자들이 준비를 했나요? 능력자들이 있습니다. 능력자들이 있군요. 네, 자 은태, 그 다음에 네, 호진, 명 이렇게 세 명의 능력자들이 이 안무 구성을 했군요. 네, 자 어떻게 창작을 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호진입니다. 네, 은택이랑 같이 Come With Me 저희 수록곡을 같이 공동으로 참여 안무를 만들어 봤는데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은택입니다. 이 곡을 창작할 때 생각한 것은 한 사람을 책임지고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자신감을 춤으로 표현하고자 강렬한 비트와 리드미컬한 멜로디에 맞춰 파워풀하면서도 감성적으로 안무를 창작해 보았습니다. 네, 명. 네, 안녕하세요, 명입니다. 저는 세 번째 수록곡 걸음마를 안무를 창작했습니다. 엔코스만의 밝은 에너지와 경쾌함을 추구하여 표현했고 꿈속에서라도 날아보고 싶은 느낌을 가사와 어울리게 귀엽게 표현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타들고 네, 그다음에 또 방금 전에 이야기 그 두 곡 네, 한번 실제로 한번 안무 포인트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네. 네, 먼저 스포러버 포인트 안무인데요. 네, 호진. 네. 포인트 안무입니다. 네. 네. 5, 6, 7, 8. Come with me. 하나, 둘, 둘, 영원히. 자, 이어서 명. 네. 네, 이어서 명입니다. 이번 걸음마 안무는 포인트 동작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향수춤이라고. 일단 잠시만요. 향수춤. 네, 네, 네. 네. 네가 있다면 어디든지 갈 거야 나 아름다운 빛 넘어 너의 향기가 네. 향수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을 날아보고 싶은 느낌을 표현해서 비행기 춤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비행기 네. 춤이요? 네 알겠습니다 걸음마 날 살려줘 네가 보고 싶어 죽겠어 걸음마 더 달려줘 감사합니다 비행기 춤인데 약간 그런 동작은 안 나오네요 나르는 동작은 안 나오고 네 잘 말았어요 네 이륙하기 전이구나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네, 바로 다음 무대를 보시고 또 여러분과 또 질문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무대가 준비되어 있죠? 네. 네, 다음 무대는 저희 두 번째 수록곡인 Come With Me라는 곡을 저희가 준비해왔습니다. 이번 곡은 슈퍼러브와 비슷하게 좀 섹시함을 강조할 수 있는 곡이니까요.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무대 네, 이제 계속 네,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니더, 네, 지금 네, 쇼케이스 네. 이제 약간 중반부, 이제 후반부를 또 향해 가고 있는데 네. 우리 앵코스의 데뷔 쇼케이스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이었습니다. 우선은 다들 많이 긴장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다 같이 있으니까 덜 긴장하고 서로에게 힘이 돼서 좀 괜찮은 컨디션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자, 좋습니다. 자, 계속 그 미소를 잃지 않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네? 오늘 한 시간 전에 와서 네, 대본 리딩을 하면서 이것저것 주문을 했는데 지금 제 만족도가 높아요, 지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 네, 다음 무대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무대 준비 해주시고요. 네, 자. 자, 문제를.